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오늘은 바탕화면 등의 현재 문서와 동일한 디렉토리에 특정 폴더를 생성하여 사진들을 저장해 놓고 엑셀에서 특정 셀에 사진의 이름을 입력하여 해당 사진을 불러오는 매크로입니다. 5셀에 지정된 유성 검사의 목록에서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이름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해당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이 매크로는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이므로 특정 셀, 타겟으로 지정된 셀의 값이 체인지, 변경되면 이벤트가 발생하여 내부의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먼저 str 파일이라는 이름의 문자형 변수를 선언하고 rng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with and with 문으로 타겟이라는 문자를 축약하고 나서 if 조건문으로 현재 시트의 B5셀의 셀 주소값에 해당하는 셀을 타겟으로 지정하여 오직 B5셀의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제한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에 불러온 사진은 delete, 삭제합니다. 그리고 만약 if 타겟인 B5셀의 값이 삭제되어 is empty, 빈 셀인 경우에는 exit serve, 매크로를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 str 파일이라는 문자형 변수에 대해 this workbook pass, 즉 현재 매크로를 실행하는 엑셀 문서의 경로와 동일한 경로에 있는 사진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 중에서 타겟인 B5셀에 입력된 이름의 AND 연산자를 사용하여 .jpg라는 확장자와 결합한 문장임을 정의합니다. 즉 예를 들어 타겟인 B5셀에 김연아라는 이름이 입력되면 김연아.jpg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문서와 동일한 경로에 있는 사진 폴더라는 폴더에 앞서 정의한 str 파일이라는 문자형 변수에 해당하는 사진이 있으면 변수 rng의 위치가 b8셀임을 정의합니다. 즉 사진을 불러올 셀을 B8셀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Active Sheet, 현재의 시트에 변수 str 파일에 해당하는 사진을 Insert, 삽입합니다. 그런 다음 불러온 사진의 원래 가로 세로의 비율을 무시합니다. 즉 유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의 원래의 크기를 무시하고 사진을 불러올 특정 셀 B8셀의 크기를 기준으로 조절하여 불러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의 가로 세로의 크기와 위치 등을 RNG 즉 B8셀을 기준으로 적당히 조절하여 지정해 줍니다. AND with AND with 문을 닫고 else,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현재 문서와 동일한 경로에 있는 사진 폴더라는 폴더에 변수 str 파일에 해당하는 사진이 없으면 메시지 박스를 통해 입력하신 이름에 해당하는 사진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다시 타겟인 B5셀을 선택합니다.
and serve. 여기까지 모두 실행되었으면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